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선이고요. 오늘도 지상의 양식을 깊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한 줄씩 읽어가면서 앙드레 지디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 그 우리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려고 했나를 한번 쭉 다시 짚어가도록 하죠. 자, 어제에 이어서 4장에 4장입니다. 그 이듬해에 나는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방대의 어느 광대한 정원에 있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앙드레치드가 이제 메날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자신의 앙드레치드의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생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생의 기쁨을 남김없이 즐기려고 하고,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앙드레지드의 열망,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지금 그런 파트입니다. 자, 나는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방대, 어디 프랑스 어느 지방인 것 같죠? 어느 광대한 정원에 있었다. 시인 세 사람이 내가 그들을 거처로 맞아들여 환대한 것을 노래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 세 분하고 세 사람과 함께 지금 머무르고 있나 봐요. 그 정원에서. 근데 그 시인들이 이제 그 앙드레지드, 여기서는 이제 메날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일종의 그 메날크라는 건 아랍의 어떤 그런 수도승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성직자 이름. 근데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한 것을 노래했다. 그죠? 시인들이. 그죠? 그들은, 또한, 물고기와 초목이 있는 연못이며, 포플러가 늘어선 큰 길, 외따로 떨어져 서 있는 떡갈나무며, 물풀의 나무의 숲이며,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의 정연한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과 함께하거나 아니면 인간보다는 사물을 더 사랑하는 것에 가까워요. 저기 그 앙드레시드는요. 그래서 이런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찬탄하고 있죠. 가을이 오자. 그런데 자 보시면요, 이 정원이 정연한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앙드레지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늘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렇죠? 쇄신하는 것, 쇄신, 그렇죠? 새롭게 만드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일신, 그러니까 그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 중국 속담인가 우리나라 속담인가, 어쨌든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그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 보세요. 가을이 오자 나는 가장 큰 나무들을 베어내게 하여 내 거처를 황폐하게 만드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러니까 어떤 정원 같은 것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이런 거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오히려 그 황당한 모습에서, 그렇죠? 황폐한 모습에서 또 즐거움을 느낀 건데,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소유 같은 것을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앙드레지드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앙드레지드는 이제 가정이 상징하는 안온함 이런 것에서부터 뛰쳐나오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렇죠? 머무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노마디즘이라고 그래요. 이 앙드레지드는 노마디즘. 노마디즘이 뭐냐면 유목민주의라고 해서, 그렇죠?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렇죠? 이런 거, 날마다 새롭고, 그렇죠? 그렇게 머무르지 않는 것, 노마디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또 상징하는 하나의 그 이야기죠. 실제로 이 사람이 나무들을 베어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풀이 자라는 대로 그냥 버려둔 길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거닐던
그 정원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쵸 여러분? 왜냐면 저기 나무를 다 베어버렸으니까. 그쵸? 풍경이 완전히 그냥 일신돼버리죠.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새로워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큰 길의 이쪽 저쪽 없으리라. 그쵸? 큰 길의 이쪽 저쪽에서 나무꾼들이 도끼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길가에 가로질러 쓰러져 있는 나뭇가지에 도끼시 걸렸다. 그렇죠? 나무꾼들이 즉 베어내는 거죠. 나무들을 베어내고 길가에 가로질러 쓰러져 있는 나뭇가지에 옷깃이 걸리, 그쵸? 이렇게, 왜냐면 나무가 쓰러져 있으니까 산책을 할 때 자신의 옷이 이제 걸리는 거죠. 쓰러진 나무들 위에 내리는 가을빛이 찬란했다.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나는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쵸? 어떤 그런 황량한 모습, 그 다음에 베어진 나무 속에서도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지금 상징적이고 실제로 이분이 했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전복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머무르려고 하는 거. 이거 제가 색깔이 있는 건 저의 해석입니다. 어느 어느 곳에도 머무르려 하지 않는 하는 작가의 어떤 집념인데, 그런데 이렇게 막 저는 이렇게 막 생명을 나무를 베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좋게 봐줄 수는 없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거 여러분 이거는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은요. 이분의 전기적인 어떤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허구적인 또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상징적으로 하는 것, 비유적으로 저기 표현된 것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새로 어떤 것을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거죠. 나는 거기서 나의 늙음을 보았던 것이다. 여러분 이 검은색으로 된 글씨는 그냥 이 작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쓰러져 있는 나무에서 거기서 나의 늙음을 보았던 것이다는요. 쇠퇴한 죽음입니다. 죽음. 결국 여기서 죽음. 그런데 항상 앙드레지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죽음을 배경으로 해서만이 삶이 두드러지고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앙드레 지드의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얻게 되는 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당장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을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을 다 해가지고, 그쵸? 그리고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온 집중을 다해서 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지, 그쵸? 싶을 겁니다. 뭐 어디서 뭐, 만약에 죽음이 내일 앞인데 거기서 술 먹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예, 당장 바깥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그쵸? 아름다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그쵸? 나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하지 못했던 일, 사랑했지만 말 못했던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쵸? 이런 식으로 되겠죠. 생에 더 뭐라 그러면 더 소중해지겠죠? 그쵸? 자,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 나는 오토 알프스 지방의 어느 산장에서 아주
그 스위스 같은데 가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알프스 지방의 산장. 레몬 맛이 오렌지처럼 새콤 달콤한 치타 베키아의, 예. 이건 이탈리아인가 보죠, 그렇죠? 지중해 근처인 것 같아요. 레몬이 있는 거 보니까 향기로운 숲 가까이 몰타의 어느 하얀 궁전에서도 살았다. 그렇죠. 몰타는 아름다운, 그렇죠? 지중해 섬이죠. 달마티아에서는, 달마티아가 어딘, 헝가리아인가? 이 달마시안이라는 그 개로 유명한 곳인데, 달마티아가 어디지? 아, 헝가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북유럽 아닌가요? 그 다음에 사류마처럼, 아, 저기 알바니아 뭐 이런 데인가? 이리저리 떠돌았다. 발칸반도 쪽인 것 같은데, 달마티아라는, 그쵸? 그리고 지금은 여기 피렌체 언덕의 이 정원, 피에솔레와 마주 바라보는 정원에서 오늘 저녁 그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저희 결국은 이 피렌체 언덕에 지금 이게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 자신의 작품에서 나왔던, 자기가 젊었을 때 썼던, 그때 뭐 미숙한 작품이죠. 그런 소설에서 나왔던 주인공들을 마치 자기의, 그쵸? 이제 분신들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창조한 인물들인데, 이제 그 인물들을 이제 불러놓고서, 그쵸?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내가, 나의 신변에서 일어난 사건들 덕택에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쵸? 자기가 자신의 외부적 사건 때문이라는 거 아니죠? 사건들이 나에게 유리하긴 했지만 나는 그것들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쵸? 나의 행복이 부유한 재산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지도 말라.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안드레지드, 그러니까 여기서 메날크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장품들 다 팔고, 그쵸? 그다음에 그림 같은 것도 팔고 예술품 같은 것도 다 팔고, 그쵸? 그렇게 해서 얻은 돈으로, 그쵸? 지금 막 그렇게 자기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부유한 재산이 있어도 없어도 자기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지상에 아무런 집착도 갖지 않는 나의 마음은 항상 가난하였다. 그쵸? 자기가 어떤 뭐라 그럴까, 지상에 어떠한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도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 자체로 가난하다는 거죠. 왜냐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 비유.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 좀 인색하고 이런 걸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어떠한 것에도 뭐냐면 얽매이지 않는다. 네, 이러한 것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죽기도 수월할 것이다. 왜냐면 집착이 한 게 없고 뭔가 미련이 남는 게 없으니까. 그 지금 뭐죠? 앙드레시트가 지상의 양식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지상에서 천상계의 어떤 그러한 것을 기다리지 말고 이 지상에서 덕이든 악덕이든 뭐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이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전복적, 급진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책이. 나의 행복은 열정으로 이룩된 것이다. 자, 열정, 열정. 엄청난 열정인 거죠. 모든 것을 맛보고 싶어하는 열정을 통하여 나는 열렬하게 찬미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스피노자적 범신론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항상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차별 없이 거기서 모든 감동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렇죠? 예,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나르크가 우리 그 자신의 앙드레지드의 작품 주인공한테 들려줬던 이야기는 끝나고요.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자, 좀 분위기가 바뀌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와 있는 웅장한 테라스는 전 시가를 굽어보고 있었는데 우거진 녹음 위에서 마치 닻을 내린 거대한 선체와 같았다. 자, 그러니까 테라스가 어떤 뭐라 그래, 저기 지금 건물 위에 있는 그쵸? 그런 옥상 같은데, 그쵸? 건물 위에 그쵸? 이렇게 시가지를 내려다 보고 있고 절벽처럼 되어 있는 곳에 그쵸? 이렇게 그런 곳에 잡은 테라스에 올라갔나 봅니다. 시가. 때로는 그 배가 시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듯했다. 마치 바다처럼 그죠? 시가지가 이렇게 지붕들이 쭉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그것을 이제 나가는 듯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있죠? 올해 여름 나는 이따금 소음으로 들끓는 거리를 지나서 이 상상의 배에 갑판 위로 올라가 저녁의 명상에 잠긴 채 평정을 맛보곤 자 여러분 그쵸 마치 그쵸 그러니까 아주 석양 같은데 그쵸 그런 석양이 딱 떨어질 때 테라스 위에서 이렇게 평온한 곳에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소음이 솟아오르다가는 사라졌다 소음이 그쵸 시가에서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겠죠 소음은 마치 파도처럼 이곳으로 밀려오다가 도중에 부서지고 마는 듯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치 자신이 항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기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간혹 그 물결들은 또 밀려들었고, 그러니까 소음의 파도겠죠? 도도한 물살을 이루며 올라와서는 담벼락에 부딪혀 넓게 펼쳐졌다.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그렇죠? 테라스를 마치 배처럼 표현하고요. 소음이 물결, 파도 같은 것,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나 나는 파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더 높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라스가 층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선 계단을 따라서 올라간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저쪽 앞에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테라스 위에서는 나뭇잎들의 살랑거리는 소리와 방의 애끓는 울음소리 밖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자, 여러분 그런가 봐요. 이제 밤인가 봐요. 밤. 그쵸? 밤. 그래서 가장 높은 그래서 위에서는 그저 아주 높은 나무들이 나무가 뻗어 있는 거예요. 나뭇잎. 그쵸? 그것만 가까스로 올라와 있겠죠? 살랑거리는 소리와 그 다음에 애 끓는 부름소리. 그쵸? 뭔가 누가 누구를 부르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큰 소리만 조금씩 들리고 작은 파도들. 그쵸? 작은 소리들은 이제 묻히는 거죠? 대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심긴 푸른 떡갈 나무와 거대한 멀개수들이 하늘가에 이르러 끝나고 있었고 테라스도 거기서 끝이었다. 그러니까 가로수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이제 테라스가 몇 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올라오지만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큰 나무들도. 그러나 거기서 이따금 둥그런 단간들이 앞으로 뻗어나와서 창공에 걸린 발코니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자 이렇게 발코니에서 보면 테라스 같은데 네. 자 그러니까 보면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탈리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조금 뾰족히 나와 있어서 그렇죠? 그런 데서 뭐 연설 하거나 뭐 이런 거 그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가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창공에 걸린
발코니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쵸? 그곳에 와 앉아 나는 도취한 듯 스스로의 상념에 빠져들었다. 그쵸? 나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느낌이었다. 이분이 또 저걸 좋아하니까 여행을 좋아하고 그쵸? 자, 시가지 반대편의 솟은 어둑한 언덕 저 위로 하늘은 황금빛을 띄고 있었다. 다시 저기 지금 태양이 떠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쵸? 나뭇가지들이 내가 앉아 있는 테라스로부터 휘황한 석양을 향하여 늘어지거나 눈을 향하여 거의 입도 없이 내달아 뻗어오르고 있었다. 그렇죠? 가벼운 나뭇가지들이 있죠. 이제 석양이네. 석양. 이게 지금 시간이요. 밤이 되었다가 아침이 되었다가 또 저녁이 되었다가 석양 무렵이 되었다가 이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까지에서는 연기 같은 것이 피어 올랐다. 그것은 공중에 떠 있는 먼지들이 빛에 반사된 것인데 더 많은 불빛으로 빛나는 광장들 저 위로 약간 아주 약간씩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그쵸?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이 피어오르는 모습들. 그쵸? 그리고 이따금 너무나 무더운 그 밤의 황홀함 속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듯 어디서 쏘는 것인지 불꽃이 내달아 마치 어떤 외치는 소리를 따라가듯 허공을 건너지르며 진동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마침내는 신비롭게 개화하는 음향과 더불어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거는 그거네요. 저기 남유럽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 이제 불꽃놀이 하는 거 아닌가요? 불꽃놀이? 그죠?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밤에, 더운 날에, 불꽃이, 근데, 불꽃을 이제, 이 공간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불꽃에 이제 불꽃놀이 할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르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소리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소리와 이제 지금 시각과 청각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황홀하네요. 그렇죠? 나는 특히 연한 금빛 불길을 일으키며 천천히 떨어져 슬며시 흩어지는 불꽃들을 좋아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불꽃놀이에서 올라가가지고 순차에 떨어지는 것 같아. 그 불꽃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별들 역시 이 돌연한 선경 신선의 경지 그죠? 경치로부터 생겨난 것만 같이 보여서 그 불꽃들이 사라진 다음에도 별들이 여전히 남아 반짝이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불꽃놀이 해서 떨어졌는데 그 위에는 이제 아직 맑은 하늘에 또 별들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불꽃이 쭉 올라가서 그 밤하늘에 탁 박혀가지고 그죠? 이렇게 금가루가 이렇게 마치 무등 밤 하늘에 무든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는 거죠. 이야,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렇죠? 그러고는 서서히
하나하나의 별들이 각각 제 성좌에 속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 이 별들이 이렇게 해서 아, 우연히 생긴 것 같게 봤지만 어, 자기가 알고 있는 별자리에 그죠?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어 이거 별들이 그냥 별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구나, 그죠? 이렇게 그렇게 그 황홀감은 이어지는 것이다. 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의 2절 이 부분은요 쭉 지금 아름다운 풍경이라든지 광경 이런 것을 쭉 그냥 자기 그냥 담담하게 그냥 묘사만 하고 있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묘사, 그렇죠? 뭐 설명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요. 그 뒤에 또 재미있는 뭐 이야기가 나오네요. 잠깐만요. 다음에 이거 갑자기 대화가 나옵니다. 사건들이 나를 멋대로 휘두르는데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그죠? 사건에 지금 휘두르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조제프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뭐 친구인가 보죠? 안드레지드. 그런데 여기서 메날크가 메날크는 이제 작가의 분신이죠. 없지. 존재의 분신인과 분신인과 동시에 메날크는 작가의 스승. 그다음에 형제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날크라는 인물은 좀 잠언식으로 얘기하면 잠언.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짜라투스트라. 그 니체의 작품 있잖아요. 거기서 짜라투스트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할 수 없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려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려니 하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 하고 메날크가 대답했다. 야 이거는 진짜 어려운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저는 그 항상 얘기하지만 존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신이고 그렇죠? 하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자체가 어차피 그렇죠? 어차피 뭐냐면 존재가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 자체는 존재할 가능성조차 없었던 것이다 하고 나는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할 수 없지라고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저게 뭐지? 뭐지? 지상의 양식 저 앞부분에 어떤 얘기 나오면 잘 됐건 하고 얘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강자의 표식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제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푸념 있잖아요. 푸념, 그렇죠? 어떤 자기가 자신의 의지로 지금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할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뭔가 충고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 같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려니 하고 나는 생각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뭔가 위로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니.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쵸?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뭐 이런 뭐 논리 실증주의자인 비트겐슈타인 말이 기억나기도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니 그런 것에 미련을 두지 마라. 그리고 위 앞에 조제프가 말해 이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었네요. 사건들이 나를 멋대로 휘두르는데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건들이 자신을 휘두르는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운명에 휘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메날크는 그러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 필요가 없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쵸? 아, 내가 이럴 때 진짜, 이거는 근데 딱 보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번역의 문제.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쵸?
지금 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거, 이것만 봐서는 뜻이 잘 통하진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진짜 프랑스어를 안다면 이것은 조금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불어를 잘 아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거 원문을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어떻게 지금 번역을 하시는지, 번역을 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4장 3절로 넘어가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호흡으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줄한줄 이렇게 그냥 재해석을 덧붙이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책을 여러분의 호흡으로 읽고 여러분의 해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책 민음사에서 나온 김화영 선생님 번역 지상의 양식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가는 10,000원인데 인터넷에서는 9,000원을 살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싼 책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은요 평생 옆에 두고 여러분들께서 그 힘들 때마다 두고두고 읽으시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여러분께서 지금 사시는 앞날에, 그쵸? 이렇게 좋은 책을 곁에 둔다는 것도, 이런 가격에, 그건 굉장히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꼭 구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히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일 또 22탄인가요? 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